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측백나무과의 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나무 하면은 요 향자가 향기가 나는 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향기가 나는 나무가 바로 이 향나무인데, 이 향나무는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뒤 설날 아침이 되면 우리들 모두 형제, 자매, 친척들이 모여서 이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그 차례를 지낼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향불을 피우는 거죠. 그 향불을 피울 때이 향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향을 피웠을까요? 글쎄요. 향나무가 없었다면 뭘로 피웠을까요? 하여튼 간에 뭐 향이 아닌 다른 뭐를 했겠죠. 하여튼 설날 아침에 꼭 필요한 향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향나무. 이 향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물들이 향기가 좋다. 그 식물의 향기가 좋다 하면 보통은 꽃이죠. 꽃에서 보통 향기로운 향기가 진하게 멀리까지 퍼지는 것들이 식물들의 보통의 특징들인데, 향나무는 이 꽃에서는 향기 별로 없습니다. 꽃에서는 향기가 별로 없고, 이 향기는 나무에서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재에서 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목재를 가지고 향을 만들게 되는데, 목재에서뿐만 아니라 잎에서도 향기가 있습니다. 잎에서도 향기가 있는데, 이 향나무는 키가 많이 크죠. 키가 보면은 20m에서 25m 정도 자라는 상록수. 그러니까 늘푸른 교목. 한자로는 교목이고, 우리말로는 큰 키나무. 키가 큰 나무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릴 때는 나무가 곱게 자라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 나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휘거나 눕거나 뭐 가지가 굽어버리거나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우아한 형태의 그러한 나무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단정하게 잘 자라죠. 이렇게 단정하게 쫙 키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키가 아까 25m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키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25m의 꽃의 크기는 이거 아주 3mm에서 5mm. 25m에 이렇게 작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작은 꽃이 요건 숫꽃 잎사귀고, 요것이 숫꽃 하나. 여기에서 보면 요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 요 한자로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있는데, 요 비늘 조각 하나. 그리고 요 속에 꽃밭이 들어 있게 되는데, 이런 비늘 조각 하나, 요것이 바로 숫꽃 하나죠. 그래서 숫꽃이 하나, 이렇게 숫꽃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꽃의 잎사귀를 만들게 되죠. 이러한 숫꽃의 잎사귀, 요 비늘 조각이 14개 정도 모여가지고 숫꽃 잎사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암꽃은 또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아까 여기 숫꽃 잎사귀 25m나 자라는 향나무의 숫꽃 잎사귀 3 내지 5mm라고 했는데, 암꽃 잎사귀은 겨우 1mm에서 2mm. 눈에 잘안 보이죠?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요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 향나무에도 꽃이 피느냐고 다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향나무에 꽃이 안 피고 그냥 이렇게 무성한 멋지고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이러한 나무로 그냥 자라는 것이 향나무인 줄 아는데, 이 나무 분명히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암꽃 따로, 암나무가 따로 있고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숫꽃만 피는 수나무가 있고, 이렇게 암꽃만 피는 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꽃이 피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죠. 꽃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해서 달려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잠깐 피었다 없어져 버리니까 향나무에 꽃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긴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꽃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많은 꽃들이 피게 되고 요 꽃들을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숫꽃 이삭을 봤지만은 안꽃 이삭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주 재밌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거 요것이 바로 미씨라고 하는 거죠. 미씨 한자로는 배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미씨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요 부분 이렇게 요 사진 속에서 이렇게 반달처럼 보이는 요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하고 이렇게 요 부분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숫꽃에서의 요 인편은 암꽃에서의 인편은 이렇게, 숫꽃에서의 인편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비늘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늘조각이 있고, 요 속에 미씨가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두 쌍,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미씨가 요 밑에 이렇게 살짝 숨어서 보입니다. 이러한 비늘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비늘조각이 네 개고 미씨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씩의 미씨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요게 암꽃 이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암꽃 이삭이 하나, 또 암꽃 이삭이 하나, 이렇게 암꽃 이삭들이 돼서 이러한 꽃이 피는데 사람들은 이 꽃이 안 피는 줄 알지만 분명히 꽃이 이렇게 특이하고 신기하고 예쁜 꽃이 피는 것이 향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향나무는 잎이 아주 아름답죠? 잎이 아름다운데 이 잎은 우리가 보통 향나무의 잎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한 이러한 바늘 잎이라고 하죠. 침엽, 한자로는 침엽이라고 하고 침처럼 침 같은 잎이다 해서 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늘 잎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한 잎, 이러한 잎으로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는 5년 내지 10년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향나무가 5년 내지 10년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요 뾰족한 잎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늘 잎이라고 하는 이러한 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비늘 잎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인엽이라고 합니다. 인엽. 그리고 우리말로는 비늘 잎. 비늘처럼 겉을 싸고 있다. 그런 뜻이죠. 물고기의 비늘처럼 요 줄기를 싸고 있는 잎이다 해서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늘잎이 어린 향나무에서는 나타나질 않지만은 나이가 5년 내지 10년 이상 지나는 고령의 나이가 많은 나무에서는 요 비늘잎이 나타나고 어린 향나무에서는 이렇게 바늘잎 이렇게 바늘잎만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늘잎의 끝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이 바늘처럼 정말 바늘처럼 뾰족하죠. 뾰족한데 이렇게 잎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가운데 하얀 선이 두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줄, 두 줄의 하얀 선이 보이는데 이 하얀색의 선이 이것을 우리들은 숨구멍줄이라고 하죠. 숨구멍줄. 한자로는 기공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공선이 뚜렷하게 두 개의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그리고 향나무의 비늘잎의 모양을 보면 비늘잎은 이렇게 요 비늘잎 하나, 비늘잎 하나, 비늘잎 하나, 비늘잎 하나 이렇게 비늘잎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길지도 않고 작고 작은 요러한 비늘잎들이 마치 생선의 비늘처럼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잎을 인엽이라고 하고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요 끝은 이렇게 뾰족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뾰족하지가 못하고 둥그스름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가 익는 것을 보면 여기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암꽃에서 꽃이 피었을 때요 밑씨 부분이 나중에 씨앗이 되겠죠. 요 씨앗이 배주 한자로 배주라고 하는 밑씨 부분이 씨앗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열매 조각이 솔방울 열매가 요거를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한자로 구과라고 하는 솔방울 열매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요 열매는 꽃이 핀지 올해 꽃이 피었으면 내년에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솔방울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요 지름이 7에서 8mm 정도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러한 선이 보이죠. 이러한 선이 보이는데 이러한 선들이 나중에 있게 되면 요 부분이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나와서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씨앗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색이고 이렇게 희미한 능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 열매를 새들이 요 열매는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은 발화를 천년 발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씨앗이 떨어졌다고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싹이 나지를 못하고 대개 싹이 나지 못하는 상태로 발화를 거의 못하는데 요것을 만약에 새들이 요 열매를 딱 먹고서 이거 배고프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을 때요 열매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요 열매를 먹으면은 요 열매가 새들의 위장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산에 의해서 화학작용을 하게 되면은 요 씨앗의 열매, 요 씨앗이 발화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고 위에서 위산의 영향을 받고 화학작용을 일으킨 다음에 새의 똥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씨앗이 발화를 할수 있다 하는 아주 특이한 열매와 특이한 씨앗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향나무입니다. 그리고 향나무는 보면은 요거 보면은 줄기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어린 가지죠. 어린 가지 오래된 요건 어린 오래된 나무의 어린 가지인데 오래된 가지 요 보면은 요게 잎엽 아까 말했던 잎엽 비늘이 있고 비늘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잎이 있고 요 아래쪽에는 보면 이렇게 줄기에 가지에 보면 이렇게 바늘잎 침처럼 생긴 잎이다 해서 침엽이라고 하는 바늘잎하고 요 잎엽하고가 이렇게 잎엽하고 바늘잎 아 비늘잎하고 비늘잎하고 바늘잎하고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 나무의 수형이 나무 모양이 아주 우아하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이 아주 멋지게 변하게 됩니다. 아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가 향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